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대규모 해상 풍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자치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가람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나선 오영훈 지사. 취임 열흘 만에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등 민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력 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의 고부가 가치화로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심 항공교통과 그린수소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위대한 제주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생각하는 긴 호흡으로 민선 8기 4년에 그치지 않고 제주 미래 100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요 현안인 오등봉공원 사업에 대해선 공익감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집단지성으로 해법을 찾겠다면서도 국토부가 아직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잇따른 인사 논란은 도정 과제를 실현할 인재를 등용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도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했고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인허가 권한을 두고 산업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제주 바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바다 자치를 취임 초기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바다 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다. 제주의 입장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는데 관광청 신설에 대해서는 제주에 있는 게 맞다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고 4.3 보상금은 언제까지 법과 여권 타령을 할 것이냐며 신속한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생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속하게 그리고 도민의 상식, 국민의 상식의 수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늦춰서 안 됩니다. 한편 회견 말미에는 오 지사 스스로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20대 제주도민 사례를 언급하며 백신 국가 책임제를 약속한 대통령에게 날을 세운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